네, 1월 21일 장 마감 후 방송 찐시황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 나오신 분은 신한금융투자 서울파이낸스센터 황유연 팀장이시고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아무래도 방송 주제를 황유연 팀장 위로 방송 이렇게 컨셉을 잡아야 될 것 같아요. 다들 뭐 저뿐만 아니라 증권사 아니, 투자자들 위로 방송을 하시죠. 뭐 저만 힘들었겠어요. 지금 주식을 네. 들고 있는 분들 가운데서 위로 받고 싶지 않은 분은 아마 없을 거예요. 없을 겁니다. 예, 이게 뭐 미국 주식을 하든 한국 주식을 하든 어떤 나라 주식을 하든 그러니까 쉽지 않은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죠. 그 예. 아까 나온 신문 기사 보니까 그 미국 주식 자동차 최근에 자동차주 루시드니 뭐 있잖아요. 예. 여러 가지 리비안이니 네. 이런 데 들어간 한국 투자자들의 손실률을 보니까 마이너스 50% 전후더라고 다. 지금 뭐 개별 성장 주식들이 대부분 좀 그렇죠. 오히려 그냥 진짜 초대형 주들은 하락이 좀 있긴 하더라도 하락률은 조금 다르긴 하겠지만 뭐 이제 그 대형 주들만 사실 조금 계속 버텨왔었던 거고 확실히 조금 나스닥의 하락폭이 좀 심해지니까 중소형 주들은 더 심한 하락폭. 한국이랑 뭐 비슷하죠. 예. 한국은 뭐 계속 힘든 장 이어지어가고 있고 좀 반등시마다 현금 비중을 계속 뭐 늘리자 뭐 저는 올해는 계속 그런 관점이긴 하지만 어렵습니다. 예, 못했고 해야 앞으로 더 하지만 기회는 있을 것 같고 하지만 경험적으로 이렇게 좀 크래시 같은 이게 좀 정말로 날카로운 하락이 오면 또 새로운 또 어떠한 이슈들이 등장하면서 또 좋은 희망적인 이야기 또 나올 겁니다. 분명히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사례를 안 보지 않았잖아요. 그죠? 뭐 가까운 사례로는 코로나 사례 때도 그랬고 그다음에 섹터로는 작년 8월 달 메타버스가 게임주들이 그랬고 정말 8월 달에 이제 게임주는 영원히 끝이다라고까지 생각했었는데 그 이후에 사실 뭐 메타버스와 이런 이슈가 붙으면서 올라갔고 지금도 모든 종목들이 뭔가 리셋하려는 느낌이 좀 저는 좀 들어요. 리셋 한번 싹 한번 갈아엎고 그다음에 다음 주도주 뭔지 한번 골라서 한번 올라가 보자. 그 작업을 할 건데 지금 뭐 저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나름 오래 계셨던 분들 그리고 제가 생각하기에도 선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이야기 들어봐도 1월 달은 없었다. 첫 번째. 그리고 이번에 LG 에너지 솔루션에 대해서는 사실 말씀들이 많이 많으셨을 건데 생각보다 그 여파가 굉장히 컸다. 그러게 이거 네. 아니 각오는 했는데 아 설마 이럴 줄도 불구하고 이 정도일 줄은 몰랐다가 일단은 그 두 개인데 시장 상황이 안 좋은 상태에서 수급 블랙홀까지 생겨버리다 보니까 좀 시장이 계속 어려운 국면들이 이어져가고 있죠. 그러니까 말 나온 김에 지금 악재가 1월달에 이렇게 많이 나온 게 있었나 싶긴 한데요. 최근에 나온 악재들을 쭉 나열을 해보면요. 처음에 이제 오스템 임플란트 그렇지. 횡령 사건이 좀 있었고, 그다음에 현대산업개발 좀 이제 광주 사태가 좀 아파트 붕괴 사건이 좀 있었고요. 그다음에 매드팩토가 임상이 좀 반려가 됐고, 반대로 또 그 다음 날 또 MSDS 대상암으로 인해서 또 반등 나오는 또 그런 모습도 보여주긴 했지만 조금 이제 심리에 좀 안 좋은 건 있었죠. 그리고 셀트리온 또 분식회계 감리 이슈가 또 재부각됐었고. 이건 또 3월도를 또 연기된 상태죠. 그리고 위메이드의 위믹스 매도 사건이 있었고 카카오 경영진 먹튀 논란이 있었고 그 다음에 LG 에너지 솔루션 100조 청약 수급 블랙홀에 대한 이슈 있었고 또 오늘은 안트로전이라고 하는 바이오 회사가 하나 있는데 임상 실패하면서 정말 무섭게 하한가를 바로 꽂히더라고요. 이게 바이오가 저도 좋아하는 하지만 정말 무서운 게 이런 것들인데 그러니까. 요거는 이렇게 바로 야, 무서운 거죠. 네. 아니 그러니까 충분히 이미 바닥에 내려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분명히 이런 뭐 이제 매집으로 생각하고 충분히 매수할 수도 있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오늘 그냥 얄짤 없이 하한가에 꽂혀버렸어요. 거래량이 뭐 터질 새도 없이 꽂혀버렸고요. 거래량도 안 터지고 네. 터졌네. 왜냐하면 이게 분으로 거의 뭐 이게 3분봉인데요. 이게 몇 분 만에 그냥 바로 퉁퉁퉁 이렇게 빠져나와 버렸기 때문에 뭐 시세가 없었고 안트로젠이 제가 되게 좋은 기업 갖고 있는 회사예요. 2018년도 때 보면 23만 원인가 26만 원까지 갔던 기업이거든요. 여기 보시면 23만 8천 원까지 갔던 기업입니다. 이게 2017년 18년 그러니까 이때가 진짜 바이오 한국 바이오의 제2의 전성기였었거든요. 옛날 한미약품 이후에 정말로 이때 당시에 종목명에 젠이나 셀이나 뭐 진, 뭐 이런
이름만 붙었어도 다 올라갔던 시기인데, 이때 23만 8천 원 찍고, 그 다음부터 주가가 제대로 된 반등하면 못하고 이렇게 밀렸는데, 이때 왜 빠졌는지 혹시 아시나요? 아니, 이때 몰라요. 보면, 이때도 보면, 장중에 이때 딱 뜨게 보면 고가가 20% 였었어요. 고가가 20%. 그리고 종가가 30, 마이너스 9니까, 이날 당일에 한 30% 빠진 거거든요, 고가 대비하면. 근데 이날 제 똑똑히 기억이 나는 게 한 3시 무렵에 뉴스가 하나 나왔어요. 뉴스가. 대표님께서, 안트로젠 대표가 우리에서 고평가다. 네, 그런 코멘트를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바로 하한가로 직행을 했고, 그때 대량 거래가 엄청 많이 터졌죠. 그러니까 제가 이때부터, 고점에서의 대량 거래 은봉은 확신을 갖게 됐어요. 사실 이 종목으로 인해서 정말 무조건 피해야 한다는 종목이 이때였죠. 그러니까 거래량 말고 거래 대금 기준으로. 거래 대금. 네, 네. 그래서 이렇게 좀 뭐 제가 어떻게 보면 제가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때만 이런 그림이었거든요. 아 그래서 저는 이게 뭐 마음속으로는 이제 이 주식도 이제 다 왔나 보다. 어쨌든 이유에 어쨌든지간에 그래서. 그때 카카오 말씀드릴 때도 이런 사례들 때문에 말씀을 드렸던 거였죠. 예, 근데 어쨌든 이거는 다른 일이고 어쨌든 안트로지용을 샀고 또 하나 쳤고 어쨌든 근데 네. 지금 보니까 요새 그 아까 난 그 네. 무슨 뉴스를 보니까 현대바이오 임상 이상 뭐 네. 들어갔다 뭐 이 얘기 근데 보통 예정은 그냥 평범한 시장은 이 정도 뉴스면은 그죠? 주가가 확 튀는데 네. 오늘은 오히려 악재 나와도 호재가 나오는데 주가가 밀리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주가가 계속 횡보하는 중이었기 네. 어제 한 8% 올랐는데 오늘 도로 한 8% 빠지니까 네, 그렇죠. 네, 지금 야 시장이 정말 지금 제약바이오 심리가 좀 굉장히 좀 안 좋은 상태 갑자기 급속도로 좀 나빠졌어요. 네, 어쨌든 1월 초만 해도 셀트리온 이슈 셀트리온 그 이슈 나오기 전에 자사주 매입 이슈 있었고 그다음에 ABL바이오가 그나마 지금 시장에서 세게 센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ABL바이오 기술 수출 이슈가 좀 있었고요. 그리고 나서 조금 분위기 좋게 형성을 하는 것 같더니만 또 계속 다시 악재 나오면서 이게 그래도 신라젠 상장 폐지 이슈가 또 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제약바이오라는 게 경험해보면 약간 투기성이 확실히 좀 짙어요. 그리고 심리 영향을 굉장히 받기 때문에 옆에 있는 종목이 성공하면 우리 종목도 성공하겠지라는 그 심리로 더 좀 약간 군집해서 움직이고 또 뭔가 안 좋으면 또 군집해서 빠져버리고 그런 게 있는데 지금 심리가 좀 상태가 좀 굉장히 안 좋은 상태에 있죠. 근데 제약바이오뿐만 아니라 모든 코스닥 섹터가 다 마찬가지고 개인적으로 어제 어차피 이슈 얘기를 하는 김에 어제 솔루엠 제가 말씀드렸던 솔루엠도 되게 어제 좋은 뉴스가 하나 나왔거든요. 뭐 저도 이제 계속 코멘트를 드려야 되는데 어쨌든 뭐 특별한 게 없었으니까 어제 솔루엠 보시면 장중에 꽤 급등하기도 했었어요. 11%까지도 올라갔다가 오늘 다시 상대적으로 좀 선방하긴 했는데 솔루엠이 하고 있는 ESL이 일론 머스크 스페이스X의 스마트 팩토리 솔루션 공급 기사가 나왔어요. 이게 근데 한 석 달 전에만 나왔다면 아니면 최소한 12월 말에만 나왔어도 상한가까지도 갈 수 있는 재료 아니었나 이게 생각이 들어요. 테슬라에 납품하는 거니까. 그런데 어제 그냥 확실히 시장이 안 좋은 상태에서 심리가 안 좋은 상태에서 또는 역배열인 상태에서 나오다 보니까 조금만 올라오면 팔고자 하는 심리가 확실히 강한 것 같아요. 지금은. 그래서 지금은 어떤 호재가 나와도 투자자들은 현금화를 하기 위한 노력들을 좀 많이 할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생각해도 그리고 제 고객님만 해도 종목들 플러스 나면 일단은 빨간 거 보이면 먼저 팔아다가 정말 장기적으로 좋은 종목 아니면 좀 플러스 나서 판 걸 현금화 했다가 또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를 만들려고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그런 게 비단 저뿐만 아니라 지금 대부분의 투자자분들이 다 그런 행태를 할 거예요. 또는 올라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종목들이 많이 있죠. 찔끔 올라서 워낙 많이 빠져 있어서 많이 빠졌으니까. 아니 오늘 뭐야 셀트리온하고 한미약품 같은 경우 그 뭐죠 그 경구용 치료제 복제약 네. 생산 네. 그 호재가 터졌는데 네. 딱 상승 처음엔 좋았잖아요. 근데 네. 물량이 그냥 막 쏟아지면서 그쵸? 지금 보면 대부분의 종목들 지금 코스닥 뭐 한미약품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종목이 다 역배열인 상태고 머리 위에 다 이평선 저항이든 가격 저항이든지 간에 물량을 다 얹고 있어요. 그러면 당연히 심리적으로 다 위에 올라오면 팔고 싶어하는 욕심들, 본전 심리에 대한 욕심들이 굉장히 많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어차피 시장도 안 좋은데 뭐 조금 수익 나면 팔아야지. 이렇게 해도 되는 구간들이기 때문에 조금 아니면 장고 올라오면 팔아야지. 다들 그것만 노리고 있는 구간들이기 때문에 어쨌든 지금은 쉽지 않은 구간들이 연속이 될 것 같죠.
근데 그러면 이제 어떤 희망을 가져야 되느냐인데 지금까지는 이렇게 흘러왔고 그리고 오늘 또 막판에 에코프로비엠 아, 불났어. 네, 화재도 났죠. 지금 악재가 계속 터지고 있어요. 뭔 일이야. 무슨 나라에 아니 또 현대산업개발도 있었잖아. 또 네, 그렇죠. 현대산업개발이랑 막혔는지 이거 저희가 지금 5시 50분인데요. 네. 에코프로비엠 시간을 보면 조금 올라왔네. 아까 40만 원을 좀 깨지는 모습이 보였었는데 저는 그래서 사실 아까 이게 장중에 나왔던 뉴스이기 때문에 그리고 메인 공장은 포항에 있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다 반영이 된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오늘 LNF하고 에코프로비엠하고 조금 마지막에 수익률 격차 갈렸던 게 이거 화제지 않았나 싶은데 LNF는 오늘 한 1.5% 빠지고 끝났고 에코프로비엠은 4.6% 빠지고 끝났거든요. 정규 시장 기준으로. 그래서 그러면 한 3% 정도 더 빠졌으니까 이 정도면 뭐 화제 난 거에 대한 반영 정도다라고 생각했는데 시간에서 물량이 지금 더 나오고 있죠. 그러면 월요일 날 40만 이 정도 개파락으로 시작한다라고 하면 한 요 정도 딱 전 저점 여기서 딱 나오겠네요. 네, 여기 시점이 그거죠. 3억 개 이슈 있었을 때 제가 조금 우려스러웠던 자리 그리고 나서 한 번 더 급등했다가 내려온 자리인데 40만 원 지지에 대한 공방전이 아마 엄청날 겁니다. 네. 근데 일단 뉴스를 보니까 그 연간 그 6만 톤의 양극재를 에코프롬이 생산하는데 네. 이날 불이 난 그러니까 오늘 불이 난 청주 공장의 생산 능력은 2만 톤 네. 그러니까 한 3분의 1 정도. 네, 그러니까 메인 공장은 아닌데 어쨌든 기존의 이익 추정치를 좀 훼손시킬 수 있는 부분들이죠. 뭐 진압하고 하면서 좀 늘어질 수 있는 부분들은 좀. 근데 있죠. 오늘 아직 오전만 해도 그런 뉴스가 나왔었거든. 뭐냐면 산업계가 전부 긴장하고 있다. 왜냐하면 중대재해법. 네. 그거의 첫 번째 케이스로 걸면 안 되니까 그죠? 다 조심했는데 네. 그 뉴스 나오고 나서 네. 바로 그 에코프로비엠이 네. 그냥 1순위가 돼버렸어. 그렇죠. 그래서 사실 현대산업개발 이슈 있을 때도 다른 건설주가 의외로 조금 수급적으로 수혜를 좀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그것들 때문에 다들 몸살이 한다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더라고. 그래서 GS 건설주도 지금 조금 쉽지 않은 구간들이고 어느 업종 하나 잘 쉽지 않아요. 그리고 그렇죠. 오늘 진짜 믿을 만한 섹터가 실적으로 믿을 만한 섹터가 반도체 소부장이었는데 그래서 장비주들 네, 소재 뭐 소재도 그렇고 장비도 그렇고 근데 오늘 이제 지난밤에 마이크론이 좀 많이 밀리면서 하이닉스가 크게 하락이 나왔고 제가 좋게 생각했던 소재 장비들도 좀 좋지 않은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들은 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언젠가는 또 결국은 믿을 거는 실적인데 결국 이런 시장에서는 믿을 거는 실적이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근본 있는 주식을 하자의 대표 주자들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럴 때일수록 별로 정말로 오늘은 예를 들어서 다 같이 밀렸다고 칩시다. 모든 종목이 내 포트가 똑같이 6%, 7%씩 밀렸다고 쳤을 때 반등 나올 때는 분명히 좋은 주식 위주로 반등이 먼저 나와요. 그러니까 어차피 밀리고 어차피 까졌어요. 그리고 종목별로 다 마이너스 30%라고 쳤을 때 이럴 때 조금 이제는 포트를 좀 집중화시킬 필요는 있어요. 좋은 종목으로. 어차피 다 밀렸어요. 그냥 뭐 일반 이제 별로 그냥 내가 테마성을 샀던 개별주든 아니면 정말로 좋아서 장기 투자로 하는 종목으로 샀든 그러면 우리가 사실 개별주가 상승률이 더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결국은 근본 있는 주식들이 시원시원하게 또 올라줄 때는 올라주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번 주에 뭐 키트 주식 반도체 기판 주식들도 그랬었던 거 최근에 그랬었던 거고 그러니까 이런 주식으로 리밸런싱은 조금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오늘 할머니 고객님한테도 보면 진짜 오랫동안 옛날에 갖고 있는 주식들이 많아요. 한 몇십 년 된 거. 근데 그냥 물렸으니까 못 팔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막 7년, 8년 된 종목도 많아요. 그냥 본전 올 때까지 하세월로 기다리는 종목들. 그러면 이럴 때 오히려 좀 괜찮은 종목들로 뭐 SK하이닉스나 아니면 소부장이나 아니면 지금 당장은 뭐 이런 이슈로 힘들지만 다시 올라갈 수 있을 만한 거. 대표적으로 뭐 TSMC 수혜주일 수 있는 원익QNC나 뭐 월덱스나 이거는 TSMC가 지난주에 50조 원 그 증설 발표했잖아요. 그러면 최근에 뭐 반도체 기판도 결국은 증설에 대한 것들로 실적에 대한 안정성을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TSMC향 매출 비중 높은 원익QNC. 원익QNC 같은 건 오늘 많이 밀렸거든요. 많이 밀렸다기보다 차트 보면 무서워요. 무서운, 그냥 지지선을 뭐 깨고 내려온 느낌인데 이런 것들은 나중에 시장이 정상화됐을 때
명분이 있거든요. 살 수 있는 명분, 실적이 좋아진다 명분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은 쉽게 올라갈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래도 뭐 잘 버텼네. 이건 잘 버티다가 오늘 그냥 반도체 밀리가 그냥 다 같이 우르르 밀려버린 거죠. 그리고 오늘 하나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게 긍정적 희망을 좀 본 게 심텍. 심텍. 기판은 이미 많이 올랐어요. 많이 올랐는데 지금 시간에서 상한가요? 시간에서 이게 상한가로 끝날지는 모르겠는데 그러네요. 아까 왜요? 무슨 나올 때만 해도 아니에요. 저 장난 아니에요? 저. 아니요, 장난은 아닌 것 같고요. 지금 5분 남았는데 이게 뭐였냐면 왜 제가 시간에는 못 보고 뉴스만 보고 와서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그게 있었어요. 증설에 대한 이슈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반도체에서는 증설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이거 보시면 4시 반경에 요거 1000억 정도 증설 투자가 나왔어요. 나왔고 완료 시점이 언제냐면 완료 시점이 올해 7월인가 그랬을 겁니다. 잠깐만요. 네, 보시면 올해 7월 31일 완공이에요. 투자가 올해 이제 1월부터 지금부터 들어가서 7월에 완공하는 거죠. 예. 그러면 올 하반기부터는 실적이 나오겠죠. 당연히. 공장을 증설했으니까 그만큼 매출액이나 영업이익이 나오겠죠. 그거에 대한 기대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이걸로 인해서 빠지면 정말 올, 만약에 봄 정도에 뭐 시장이 좀 밀려서 그리고 좀 많이 올랐으니까 좀 키 맞추기로 내려오면 이런 종목은 계속 이제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좀 편하게 볼 수 있겠다라고 생각했던 종목인데 시간에서 지금 상한가를 가고 있어서 이거는 월요일 날 한번 보기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근데 저요 그렇게 의미를 크게 둘 필요는 없는 거 아니에요? 시간에서 저 아니죠. 괜찮아요? 이 정도면 거래가 생각보다 좀 많이 돼서 있어요? 거래가 네. 됐어요. 거래가 지금 5만 5천 주 이상 됐고 10만 주 정도 됐기 때문에 이거는 의미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럴 때일 수 이런 거에 몰릴 수밖에 없어요. 그냥 믿을 수 있는 호재가 있을 네. 때. 이거는 단순한 기대감이 아니라 그냥 실적에 대한 완전 이제 확신으로 볼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미국 시장도 넷플릭스 뭐 시간에서 네. 20% 빠졌다 그러잖아요. 네. 그죠. 실적 안 좋다고. 네. 이런 것들을 이런 관점으로 계속 봐야 될 게 혜성 DS도 그렇고요. 지금 많이 올랐지만 아직 완공도 안 됐고 혜성 DS 기판 쪽 그렇고 원익 QNC나 월덱스도 그렇고 그 다음에 삼성바이오로직스. 그러니까 실적이 그러니까 결국은 네. 우리가 지금 잡아야 되는 게 반전을 노릴 네. 수 있는 게 지금 많이 빠졌는데 실적은 좋아지는 주식을 네. 찾아야 된다 네. 이 얘기죠. 많이 밀렸을 때 그러니까, 업종하고 상관없이. 네. 결국은 이럴 때 믿을 건 결국 실적이에요. 편하거든요. 투자자들이 편해요. 근데 우리 같은 개미 투자자들 편한 게 아니라 기관들도 이런 거 해야 편하거든요. 근데 그 실적이 좋다라는 거의 말의 의미가 전분기 대비 혹은 전년 대비 어느 정도의 뭐 성장이 있어야 그렇죠. 우리가 좋다라고 표현하는 그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뭐 업종마다 종목마다 상황마다 다르긴 할 건데 전년 대비보다는 성장해야죠. 많이? 무조건 성장해야죠. 무조건? 그래서 올해 제가 코스피 자체를 다른 방송에서도 가서 좀 되게 보수적으로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 코스피 전체 지난해가 한 175조 순이익인데 올해도 그 정도예요. 그러면 코스피는 올해 성장하지 못해요. 전체적으로. 근데 이런저런 이슈로 상장해가지고 지금 덩치만 커진 상태잖아요. 그러면 지금 약간 몸만 뻥튀기 돼 있는 상태일 수도 있어요. 내실은 없고. 그래서 지수 자체를 얼만큼 믿어야 되느냐. 좀 그런 건데 지금 그러니까 그걸 믿지를 지수 자체를 믿지 못하니까 결국은 전년 대비 올해 그러니까 작년보다 올해도 성장할 수 있는 것들. 그러면 결국은 증설에 대한 이슈를 가지고 있는 것들. 증설이 작년 말이나 올해 상반기나 늦어도 올해 3분기 정도에는 마무리가 되는 것들이 되는 종목들 위주로 조금 보자라고 했던 거죠. 예. 또는 올해 좀 확실히 산업 자체가 성장할 수 있는 거. 그래서 폴더블이나 OLED나 이쪽은 실적 믿을 수 있는 어쨌든 성장할 수 있는 섹터니까 보는 거. 우리 전에 그 섹터들을 봤을 때 올해 더 좋아질 만한 섹터들로 뭐 자동차도 좀 있었고. 그죠. 예. 그다음에 자율주 있었고. 예, 그렇죠. 조선주. 근데 뭐 지금 대형주 섹터들은 뭐 지금이야 이제 이런 것들이 지금 뭐 사실 뭐 기본적 분석도 그렇고 기술적 분석도 그리고 뭐 하나 다 작용하지 못하잖아요. 뭐 오로지 작용한 게 있다면 칼같이 손절매를 하셨던, 예, 리스크 관리 하셨던 분들만 손절매에 대한 부분들을 잘 하셨다면 지금 현금을 그리고 들고 계신 분이라고 하면 지금 10%라도 현금을 들고 있으면 이거를 언제 살까에 대한 걸로 좀 사실 마음이 편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100% 주식이 있으면 좀 불편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계속 앞으로도 있을 거라고 보고요.
어제 반등이 좀 세게 나왔잖아요. 근데 센 건지 안 센 건지는 모르지만 어제 반등이 나왔는데 어제 요거를 좀 볼까요? 이걸 보면 어제 반등은 좀 약간 약간 페이크일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했던 게 뭐냐면 자, 이게 1월 20일이 언젠데요. 어제 코스피가 0.7% 올랐고 코스닥이 2.6% 좀 많이 올랐죠. 근데 코스닥 거래대금을 보면 7.1조밖에 안 돼요. 예. 네. 보세요. 그럼 계속 원래 코스닥은 작년부터 계속 10조대 유지했었거든요. 10조 이상. 그러다가 올해 들어서 급격하게 줄죠. 9조 가다가 아마 이번 주에 계속 이제 지난주부터가 7조에 7월 17일 날 7.8조 들어왔고 7.7조 들어왔고 어제가 상승률이 되게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7.2조도 안 됐어요. 네, 이게 아마 최근 1년에 봐도 가장 적을 거예요. 작년 5월 달인가가 7.4조인가로 기억하고 있는데 잠깐 봐볼까요? 아, 이때가 7.4조 가장 적었을 때였거든요. 작년에 제일 적었을 때가 코스닥 7.4조거든요. 근데 어제 이거보다 더 조금 나왔어요. 그러니까 거래량이 올라오려면 거래량이 좀 터지면서 올라와줘야 되는데 어제는 말 그대로 그냥 데드캣 바운드일 확률이 높았던 거죠. 그래서 어제도 사실 종가 무렵에 좀 팔고 싶은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었는데 그래서 오늘은 이 정도로 빠질, 오늘 조금 조정을 예상은 하긴 했는데 이 정도로 빠질 줄은 사실 몰랐어요. 개별 위주로.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이제 좀 생각을 해보는 게 지금 우리는 거래량이 줄고 있잖아요. 네. 근데 미국의 나스닥이라든가 이런 쪽 보면은 지금 이번 주 장난이 아닌 거라 그냥 막 저 뭐지? 그 뭐 떨어지는 것도 떨어지는 거지만 거래량도 뭐 그냥 그런 게 좋아요. 근데 지금 그래서 미국 시장 보면 그 공포 탐욕 지수 보면 이제 20까지 내려왔고 RSI 우리가 흔히 이제 지수의 과매도 과매수 판단하는 지표도 거의 과매도로 들어와 있는 상태고 그리고 이렇게 미국 시장이 급락 나오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프로그래밍 컴퓨터로 인한 매매거든요. 우리 흔히 말하는 컴퓨터 말고 그냥 일정 부분 손절매 라인 건드리면 그냥 물량 쏟아지게끔 근데 그게 물량 쏟아지니까 또 건드려서 그냥 이게 이제 내려오는 폭이 올라갈 때는 그러지 않지만 내려올 때는 거의 뭐 엄청 날카롭게 사람이 하는 매도가 아니라 기계가 하는 매도처럼 나온다라는 거죠. 그렇죠. AI 그 프로그램. 네, 그렇죠. 아주 거칠어요. 네. 근데 이게 나오고 나면 이게 2018년 10월 달에도 이 이야기가 있었어요. 2018년 10월. 이게 나오고 나면 결국은 또 시장은 또 반등이 나왔던 케이스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지금은 결국은 다음 주에 있을 FOMC 회의 앞두고 그리고 제가 원래대로 이번 주 시장이 별로 그냥 그만저만 했으면 이제 다음 주는 설이 일주일 남는 시점이잖아요. 그렇죠. 설 일주일 남는 시점은 항상 대대적으로 한국 시장은 항상 약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거래가 한산해요. 더구나 이번에는 5일이기 때문에 어쨌든 뭐 대외적인 리스크도 있고 하니까 좀 다음 주도 좀 더 줄입시다라는 뉘앙스로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뭐 줄일 게 없죠. 더 이상 줄일 수도 없고 이미 많이 내려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혹시나 다음 주 중에 어제 같은 반등이 나왔는데 코스피 코스닥 거래 대금을 좀 보시고 코스닥이 한 10% 정도 나오면 아니 10조 원 정도 많이 확 늘어서 나오면 그거는 조금 더 들고 또 될 것 같고 하루 거래 대금이 근데 거래 대금이 다음 주에 뭐 반등이 나와도 뭐 7조, 뭐 많아야 8조 정도 수준이라고 하면 종목별로 봐서 오늘 올라서 저항에 닿다라고 하면 좀 줄이고 뭐 그런 식의 좀 매매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 시장은 그 급락을 하면서 거래량이 많이 일어나고 많이 늘었죠. 있다면 요거는 좋은 의미다. 네. 손바뀜이 되는 거니까. 네,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근데 흘러내리는데 거래량이 적으면 이거는 좀 안 그렇죠. 좋다. 네, 그렇죠. 네. 왜냐면 계속 그 물량이니까. 종목으로 볼 때랑 이제 지수로 볼 때랑 좀 다른데 결국은 뭔가 거래량이 터지면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거래량 터지면서 손바뀜이 일어나면서 그러니까 매도를 해도 누군가 사줄 사람이 있으니까 이게 거래가 되는 거잖아요. 많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팔기만 거센데 거래 매수세가 받쳐주는 게 없다 보니까 거래 대금이 상대적으로 줄어드는 거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한국 시장도 거래 대금이 늘어줘야 돼요. 그런데 그럼 언제 늘어날 거냐를 모르겠다는 게 일단은 가장 어려운 문제예요. 네. 그게 가장 알겠습니다. 어려운 문제고. 그럼 어쨌든 우리가 지금 포인트로 봐야 될 게 상승이 일어나도 코스닥 기준으로 10조 이상의 거래 대금이 발생하는 상승이 일어났을 때 이제 좀 바닥을 다지고 첫 턴 하나 보다. 이제 조금 이제 종목별로는 이제는 이제 좀 급하게 빠진 건 좀 지났다.
그리고 코스피도 마찬가지예요. 코스피도 지금 보면 많이 줄었거든요. 코스피도 간혹 9조 원대, 8조 원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10조 원대 말고 코스피도 보면 이게 13조, 15조 나올 때 이럴 때 있잖아요. 네. 네, 이럴 때가 좀 필요해요. 이럴 때가. 일단은 거래대금이 둘 다 거래대금이 좀 늘어줘야 됩니다. 근데 이게 뭐 절대적으로 얼마 이상 늘어야 됩니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지만 어쨌든 분위기가 지금보다는 투자 심리, 그러니까 결국은 투자 심리가 개선이 되면 당연히 또 팔았던 사람들이 사니까. 그렇지. 네, 근데 지금은 그런 시기가 아니라서 최대한 몸을 좀 이미 사리시고 계시겠지만 계속 사리셔야 됩니다. 저도 다크서클이 눈을 다 지배를 하고 있는데 아니 다크서클이라 뒤에 이게 저 500원 됐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네요. 너무 힘드네요, 진짜. 그러니까 뭐지? 지금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이제 좀 멘탈을 잘 관리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왜 그 호랑이 물려가도 정신을 똑바로 차리랬다고 이럴 때 그냥 자포자기 몰라 이래버리면 이러면 더 좀 커질 것 같고요. 맞아요. 좀 문제를 똑바로 쳐다보고 어떻게 흘러가는가, 그 다음에 어떻게 내가 대처해야 되는가 생각은 일단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작년에 8월달, 9월달도 되게 저희가 날카롭게 좀 처음으로 이제 금리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을 때 좀 고생을 했거든요. 이때 보면 요때죠, 요때 8월달. 8월달하고 9월달에 9월 말 정도 요때. 그럼 우리도 그때서부터 피크아웃 논란이 그때 있었죠. 네. 계속 빠지기 시작했죠. 근데 지금 코스피 이게 지수 차트인데 그러니까 요런 게 한번 나와줬으면 사실 좋은 거죠. 음봉이든 양봉이든 간에 요 정도의 주간 이게 일간 거래대금인데 요런 게 한번 정도 나와주면 조금 요런 식으로라도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거고. 근데 이제 어느 정도 레벨 다운이 된 상태에서 이런 게 한 번 더 나와주면 이제 좀 오히려 이제 좀 반등의 기회를 삼을 수 있는 건데 지금 계속 뭐 줄고 있으니까 나쁘지 않죠. 오늘과 장중에 우리 라이브 12시 라이브 방송하는데 다들 채팅창 보니까 놀란 거야. 왜냐면 전저점이 깨져가지고 2000 그렇죠. 얼마죠 아까? 그 2827까지 갔다 연저점 깨졌고요. 깨졌었잖아요. 지금 사실 이거 연봉으로 보면 작년에 코스피가 얼마 올랐냐면 3.6% 올랐거든요. 작년에. 코스피가 3.6% 올랐는데 지금 올해만 4.8% 빠졌으니까 사실 작년에 1년 동안 올랐던 거 지금 3주 만에 다 날려먹은 거예요. 코스닥도 볼까요? 코스닥도 마찬가지죠. 작년에 코스닥이 6.7% 올랐는데 지금까지 8.8%, 한 9% 정도 빠졌으니까 지수가 이 정도 빠졌으면 개별 종목들 20%는 뭐 수두룩 빽빽한 거죠. 거의 곱하기 2 하면 되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가지고 계신 종목이 순식간에 20% 정도 빠졌다라고 하면 정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거보다 선방하셨으면 지금 좋은 종목을 가지고 계신 거고, 그리고 그 종목이 작년에 너무 많이 안 올랐던 종목이라고 하면 올해는 한번 기대해 볼 수 있을 만한 종목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사고가 터지고 나서 이렇게 좀 힘든 장이 지나고 나면 결국 시장에도 재편이 될 거예요. 재편이 되고 거기서 주도주가 나올 겁니다. 시장이 아무리 힘들어도 주도주에 올라타야 된다. 그 주도주가 뭔지는 분명히 신고가 영역에서 나올 거고요. 지금은 뭐가 뭔지 모르겠어요. 후보군만 가지고 있는 거지. 후보군이 어디예요 지금? 저는 올해 그러니까 기존의 파운드리 쪽, 그러니까 파운드리 쪽도 분명히 가능성 있고요. 이건 실적 쪽으로 계속 보는 거고, 그 다음에 자율주행. 자율주행하고, 그 다음에 폴더블. 폴더블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이 정도에다가 OLED는 잘 모르겠고, 근데 제약바이오도 사실 올해, 저도 뭐, 제약바이오 되게 좋아하고, 올해는 좀 되지 않을까 싶었는데, 계속 쉽지 않은 국면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거는 또 보죠. 이거는 저는 그래서 금리 인상기에는, 이게 계속 우려스럽다 했는데 그것보다 더 큰 좀 뭐가 신뢰의 문제들이 많이 터진 거라서 이거는 좀 지켜보고 있겠고요. 여기다 하나 더 하면 이제 우주항공. 예, 네, 우주항공. 방산 쪽. 우주항공들을 많이 얘기하는데 요새 흐름이 좋아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또 다른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거는 아니고 이제 슬슬 시장에서 알아주는 거 아닌가 싶어요. 예, 이거는 사실 방산업체들은요. 뭐 또 지금 말하면 왜 다 올랐는데 말하냐 이렇게 또 말씀하실 수 있지만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를 좀 볼까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보면, 사실 작년에도 그렇게 뭐, 썩 나쁜 흐름은 아니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때는 이제 시장 빠지면서 같이 밀렸다가,
얘네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하나 디펜스가 이제 호주 쪽에서 이제 자주포를 수출을 했어요. 근데 이게 어떤 의미냐면 그리고 최근에는 천궁을 이제 아랍에미리트에다 수출을 했죠. 단일 규모로는 최고라고 하는데 이게 어떤 의미냐면 원래 이런 국방 무기나 이런 방산들은 거의 내수업체예요. 특히 우리나라는 미국이야 이제 다른 나라로 해외 수출하지만 우리나라는 대부분 주 구매처가 국방부였죠. 근데 이번에는 이제 호주로 수출하고 그다음에 뭐 중동으로 수출하고 그다음에 추가로 계속 중동으로 수출권이 있다 보니까 이제 내수주에서 이제 수출주가 되는 부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내년 작년에 누리호 발사도 했었고 한미 미사일 지침 조약도 이제 해지가 좀 되면서 이런 쪽에서 좀 약간 성장성이 많이 열려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보면 그리고 이제 뭔가 공적인 거에서 민간 사업자 부분을 내려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에서도 지금 달 탐사가는 프로젝트 아르테미스 프로젝트도 나사가 주도하는 게 아니라 일정 부분은 민간 쪽에 외주를 줬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점점 이제 그리고 이제 작년에는 뭐 블루 오리진이라던가 버진 갤럭틱이라던가 스페이스X라던가 이제 해외 우주여행을 하기 시작했다고요.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이 우주항공이 정말 말 그대로 우리가 엄청 밸류션 확장시켜줄 수 있고 먼 미래이기는 하지만 이제 하나하나 이런 것들이 현실화될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전기차가 10년 전에 이랬어요. 전기차가 초반에 기대감을 한번 쫙 올랐다가 한 몇 년 쉬었다가 이제 이게 현실화되니까 막 올라갔는데 전기차 이제 우주항공이 지금 딱 초반에 딱 기대감으로 인해서 한번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시기는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신고가 영역이 거의 근처에 있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뚫고 올라가 버리면 최근에 뭐 금리 인상기로 인해서 성장주가 타격을 받을 거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나 그다음에 한국 항공우주나 그다음에 인텔리안테크 그다음에 어세트레가이도 마찬가지죠. 아이고 갑자기 일어나네. 네. 근데 또 이런 얘기 있잖아요. 뭐냐면 지금 이렇게 시장이 이렇게 조종을 크게 받고 있을 때 저렇게 잘 버티거나 상승했던 주식들 이런 것들이 나중에 또 장이 반전이 되면 오히려 내려가고 그렇죠. 네, 그거는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것 때문에 올해가 우리가 볼 때 성장주하고 그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가치주들이랑 바벨로 가져가야 된다는 게 그래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아마 계속 퐁당퐁당 할 거예요. 만약에 이번 주에 상대적으로 셌던 종목들은 지난 다음 주에 예를 들어 시장이 반등하고 많이 밀렸던 게 반등이 나오면 오늘 샜던 애들은 분명히 조금 약한 모습 보여줄 거예요. 근데 그런 게 이제 마켓 타이밍을 할 수 있느냐 못하느냐 그 차이인 거죠. 대신에 신고가로 가는 종목들은 어쨌든 이유가 있으니까 신고가를 가는 거니까 계속 관심 가지고 보실 필요는 있다라는 거죠. 근데 지금 뭐라고 할까요? 그 요번에 이제 그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네. 그 블리자드 인수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 때문에 게임주 또 혹은 그 메타버스와 관련해서 큰 다시 한번 열풍이 불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하고 있는데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어려워서 그런가요? 시장이 아직은 지금 힘을 못 쓰고 있어요. 메타버스 주식은 말씀드렸지만 저는 굉장히 조심스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냥 보수적으로. 네, 저는 아직 실체가 없다. 네, 아직은 뭐 실체가 없다기보다 한번. 이 관련으로 대시세가 났잖아요. 이건 분명히 대시세가 난 겁니다. 났고 고점에서 거량이 터졌고 그리고 이제 리바운딩 구간인데 리바운딩 구간에서 지금 거의 목에 차 있는 듯한 느낌이 굉장히 강하게 듭니다. 그래서 오늘 대표적으로 좀 강했잖아요. 상대적으로. 그러면 다음 주에 만약에 시장이 반등이 조금 일정 부분 나온다라고 하면 좀 약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 정말로 단기 매매로만 다시 한번 추세를 만드는 뭔가 신호가 나올 때 나오기까지는 저는 보수적으로 저는 있어도 가지고 계신 분들한테는 조금 줄이자 계속 말씀드리고는 있어요. 더 좋은 거 충분히 많다. 많이 떨어진 것 중에. 알겠습니다. 그러면 또 자율주행 테마. 네. 요 며칠 전에 또 한번 쫙 붐이 일었다가 뭐 네. 지금 시장이 어려우니까 다 쓸려 밀렸죠. 대표적으로 현대 오토에버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현대 오토에버를 상당히 좋게 보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네. 이게 이제 현대차 그룹의 SI 그룹에서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만드는 회사니까 이 회사는 시장이 어려워도 계속 어쨌든 지금 단기로는 좀 약간 힘들어졌지만 장기로는 이제 정배열 초입 구간이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서 이런 게
장땡봉이 뭐 시장 좋아져 좀 나온다라고 하면 요게 조금 이제 흐름이 좋아질 수 있죠. 상대적으로 자율주행.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테마주들이 있는데 우리가 이 시장이 어려운 가운데서 주도주를 알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네, 지금은 몰라요. 지금은. 상승장이 시작이 될 때. 네. 그러면 일단 첫 번째 상승장이라고 우리가 얘기할 정도로 표현할 수 있을 정도가 되려면 며칠 정도를 계속 반등이 나와야 아 이제 상승장이 시작됐다. 아, 그거는 몰라요 분위기가 모르겠습니다. 네, 아. 네 모르겠고 일단 그거는 함부로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냥 제 막 내피셜로 막 지를 수 있는 내용은 아닌 것 같고 굉장히 올해는 좀 계속 대신에 저는 올해는 종목장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수가 엄청 오른다 그건 절대 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이제 뭐 EPS가 하향 추정치가 좀 멈췄고 지금 신흥국 위주로 먼저 돌기 시작은 하긴 했거든요. 근데 아직 뭐 사실 뭐 눈에 띄는 상승이 보여주는 건 아니기 때문에 지수에 대한 기대보다는 오히려 좀 지금의 변동성. 그러니까 어쨌든 전 기준으로 삼고 있는 거는 올해 3월 달에 기준금리 어쨌든 한번 인상을 빨리 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그러면 차라리 불확실성도 해소가 되고 한번 하면 앞으로 어느 정도의 경로, 금리 인상 경로도 확정이 되고 불확실성 해소로 해석할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생각하는 그림은 일단은 맞을지 안 맞을지 모르지만 제가 생각하고 가는 그림은 이때입니다. 이때. 2015년 12월 이때 금리 인상했거든요. 이때지 않을까 싶어요. 이때. 네, 이때지 않을까 싶고. 쭉 내려왔다. 네. 그리고 나서 뭐 코스피는 이때도 계속 박스피였잖아요. 이때도 지수는 재미없었죠. 그리고 12월 달에 한 번 더 인상했죠. 여기서. 근데 이때 만약에 지금이 이 정도 수준에서 지나가고 있는 흐름이라고 하면 여기만 앞으로 이제 금리 인상 한번 3월 달까지는 뭐 이 정도 어떤 흐름으로 갈지는 모르겠지만 변동성이 나온다라고 하면 이제 잘 매매했다가 잘 버텼다가 요 구간이 한 번 정도 나올 거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증권사에서 예측을 하는 게 대략 한 3,200 정도 합리적으로 해볼 수 있는 상단 트라이가 그 정도니까 그때 시간이 얼마 정도의 기간을 두고 좀 좋은 모습을 보여줄지는 모르지만 그때 올해 수익을 거기서 다 내야죠. 네, 분명히 그렇게 길지 않은 시간 동안 한 번 수익을 주는 구간은 분명히 올 겁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서도 시장을 상당히 많이 비트한 종목들이 나올 테니까 그 종목들을 잘 찾아야 되고 분명히 가격에서 티 날 거예요. 거래량이랑 가격에서 티 날 거라고요. 시장 참여자들이 합리적으로 얘가 이 종목이 이 섹터가 올해 대장이다라고 찍어주는 종목들이 분명히 나올 겁니다. LG 이노텍처럼 그렇게 뭔가 어쨌든 기간에 따라서 뭐 기간이 어느 정도 상승할지 모르지만 있을 거고 이제 그 후보군 섹터들을 계속 보면서 그 대장들로 될 만한 애들을 계속 찾아봐야죠. 그러면 우리가 그때 이제 현금을 들고 있는 분이라면 그때 하면 되는데 네. 다 그냥 물려 있단 네.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거를 이제 주도주가 딱 보이고 상승 반전이 됐을 때 이제 그러한 걸 사야 되는데 그러면 있는 거를 그때 파는 게 좋아요? 아니면 그죠? 그때 파는 게 좋죠. 그치? 지금은 모르잖아요. 대안이 보였을 때. 네, 대안이 보였을 때. 그리고 내가 들고 있는 게 주도주가 될 수도 있는 거. 그건 당연하죠. 그게 제일 베스트긴 하죠. 그래서 만약에 내가 들고 있는 주식이 근본이 있는 주식이라고 하면 그럴 가능성이 더 높아지겠죠, 당연히. 매출과 이익이. 네, 매출과 이익이 늘어지는 주식이라고 하면. 그러니까 지금 올해 이익 추정치가 작년 대비 늘어나는 주식들 위주로 가지고 계신다라고 하면 지금의 하락이 매수 기회일 수도 있고 그리고 지금의 하락이 그냥 장기 투자에서 지나가는 하나의 뭐 그냥 풍파 정도일 수 있어요. 근데 내가 들고 있는 주식이 정말로 올해도 실적도 별로고 정말로 내가 테마성으로 샀다가 정말로 누가 찌라시성으로 샀다가 뭐 이거 나온대라고 해서 샀다가 그렇게 되는 주식이라면 다음 주도주가 어떤 나왔을 때에도 또 쳐다볼 수밖에 없는 때가 올 수도 있으니까 제가 이거는 정말 피부로 많이 경험도 많이 해본 거라서 그래서 말씀드리는 게 결국은 주도주가 되는 거는 실적과 테마가 분명히 겸비해야 됩니다. 겸비해야 되고 제일 중요한 건 뭐 매매 기법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제일 중요한 건 종목 선택과 섹터 선택이거든요. 그러니까 종목이 좋고 섹터를 잘 선택하면 어떤 매매 기법을 다 갖다 붙여 다 맞아요. 근데 섹터나 테마가 완전 죽어간 섹터다라고 하면 어떤 기법을 써도 성공률이 떨어져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 그러니까 정말로 뭐 이게 단타로 정말로 큰 부를 이루신 분들 되게 많거든요. 그분들 보면 결국은 종목 선택을 어떻게 하느냐. 결국 귀결되는 거는
주도주에서 놀아라 해. 주도주에서. 단타를 해도 주도주에서 하고 장기 투자를 해도 주도주에서 하라. 그러니까 이 주도주는 근데 내가 선택하는 주도주가 아니라 시장이 선택하는 주도주니까 그거를 찾는 노력은 이제 머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정도로 제가 힘들고 토 나올 정도로 힘들 정도면 거의 다 오긴 왔습니다. 네, 거의 다 오긴 왔습니다. 지난주에도 토 나올 정도로 힘들었는데. 네, 계속 힘드네요. 네, 토를 그러니까 지금이 역대급으로 힘들다는 게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다 주변에 저도 이제 박현석 차장님이랑도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알아서 같이 얘기도 하고 하는데 토할 것 같아요. 서로 그랬어요. 박현석 차장도 지금 힘들어서 죽으려고 그러죠. 죽으려고 그러죠, 당연히. 그리고 이제 좀 더 오랜 선배분들 만나서 얘기를 해도 야 이런 장은 한 번도 보지를 못했다 맨날. 이거 근데 우리 2020년도에 많이 하던 네. 얘기 아니에요? 아, 그래. 야 이렇게 강한 장은 그렇죠? 처음이다. 그러니까 2020년, 21년 지금이 다 새로운 완전 신문물인 느낌인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의 데이터가 해석을 하려고 해도 먹히지가 않고 애널리스트들 뭐 제대로 맞추신 분도 없고 뭐 저도 마찬가지고 지금은 정말 각자 도생이에요. 근데 대신에 지금의 경험을 잘 쌓아놓으면 다음 장에서 왔을 때 다음 예를 들어서 또 코로나 비슷한 거 또는 시스템 위기로 주가가 떨어졌을 때 그때는 좀 과감해질 수 있는 거죠. 과감해질 수 있는 거죠. 그게 경험치입니다. 경험치. 자 그러면 일단 다음 주에 있게 될 이벤트로 우리가 또 하나 걱정거리가 네. 되는 네. 건 지금 뭐 일단 우크라이나 뭐 러시아 전쟁 네. 요거는 어떻게 될지 이제 뭐 네. 우리 손을 모르고. 떠난 거니까 네. FOMC 회의 네. 다음 주 후반에 있잖아요. 네. 여기에서 매파적인 발언이 추가로 나올 것이냐 시장을 안심시키는 말이 나올 것이냐. 저는 좀 의외로 안심시키는 말은 나올 것 같아요. 지금 워낙 힘드니까. 네. 이게 펄 의장이 굉장히 좀 잘하는 게 이렇게 완급 조절을 굉장히 잘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 정도면 여기서 대고 매파적인 능을 떠내기보다는 그냥 뭉뚱그려서 발언을 하면 시장이 비둘기적으로 해석하지 않을까. 이게 제 소설입니다. 그냥 뭐 예를 들어서 그냥 뭐 지금의 물가 상승이 완만하지만 뭐 그냥 기존의 표현대로 물가 상승이 강력하지만 지금 경로대로 하겠다. 뭐 그냥 그 정도. 그러면 시장이 알아서 많이 밀렸으니까 그냥 시장이 많이 밀려 있으니까 아 이거는 비둘기적인 발언으로 상승. 그냥 주가가 먼저 상승하고 이유가 나중에 갖다 붙은 그런 해석. 좀 어처구니 없지만 그렇게 가능성이 있을 것 같지 않을 그렇지 않을까 그냥 제 희망 회로랑 섞어서 말씀드려봤습니다. 뭐 어떻게 자, 알아요? 그렇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다음 네. 주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네. 일단 뭐 지금 얘기하는 그런 기대 시장의 기대감이 커지면서 네. 뭐 시장이 좀 안정되고 상승한다든지 아니면 오히려 그거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면서 하락한다든지 뭐 두 가지 중에 하나겠죠. 네. 저는 근데 지금 스물스물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명절 앞두고 있기 때문에 중국도 마찬가지고 명절 일주일 전은 거래가 한산해집니다. 그리고 자금 괜히 매도를 좀 해서 리스크를 단기 자금들은 좀 이제 기간 그 연휴 동안 일어날지 모르는 이벤트에 대비해서 이제 줄여내는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거는 경험적으로도 뭐 이제 제가 주식을 권해도 그냥 명절 끝나고 사지 뭐 다들 그러세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단타 거래밖에 잘 되지 않는 시장이에요. 다음 주는. 그러니까 다음 주까지는 조금 편하게 내려놓으시고 편하게 그냥 시장이 빠지든 오르든 네 그죠. 그냥 지금은 나의 멘탈은 점점 강화되고 있다. 내 멘탈은 계좌는 좀 하락했지만 파란색이지만 내 멘탈은 점점 강화지는 계기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속옷도 좀 빨간색도 입으시고 옷도 좀 빨간색으로 입으시고 지금 그런 파란색 의장. 입었는데 네. 그래서 제가 시작하기 전에 뭐라고 했어요. 지금 시장이 이런데 빨간색을 입고 오셨냐. 아니 이럴 때일수록 딱 또 파란색 이걸 이겨야 돼. 네. 색을 이겨야 돼. 파란색을. 네. 그래서 다음 주는 좀 편하게 뭐 운이 좋아서 급등하면 다음 주 솔직히 진짜 모르겠어요. FOMC랑 명절 전 여러 가지 이벤트들이 겹쳐 있어서 그래서 지금 뭐 외국인들의 파생 포지션도 뭐 썩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고 그래서 이런 부분 종합적으로 봤을 때 다음 주까지는 향후 주도주가 뭘지 한번 리포트들 싹 한번 공부해 보시고 종목들도 한번 시간 내서 다음 주 이제 휴가 내신 분들 많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날 잡아서 한 코스닥 차트 한 2,000개 다 돌려보시든지 그렇게 하는 시간으로 일주일 삼으시면 될 겁니다. 다음 주에 뭐 종목이 한 3, 40%씩 올라야 본전되는 종목들이 많을 거기 때문에 다음 주는 그런 기회 또는
향후 내가 가진 종목들을 어떻게 매매할 것인지에 대한 시나리오를 써보는 기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하여튼 알겠습니다. 네. 하여튼 근데 이번 우리 그 설 연휴 때 그 뭐지 라이브 방송을 그래도 이제 연휴 때 명절 때 이렇게 그 생각을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을 좀 갖기 위해서 네. 그 라이브 방송을 준비를 했는데 네. 2일날 아. 2일날 황 팀장이 시간이 가능하다고 그래가지고 잡았다고 작가한테 네. 들었는데 아 확정이 이렇게 되는구나 네, 네 그렇죠 그 멘탈을 네. 좀 잘 관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네. 많이 힘들어해가지고 아, 저도 힘드네요 근데 아, 그다음 제가 누구를 지금 위로를 저도 좀 받고 싶은데 아, 내가 위로해줄게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니 나 진짜 어저께 아. 그러니까 이게 참 아까 우리 방송 전에 내가 얘기했잖아요 저 이제 미국 주식 이렇게 보고 있다가 어제부로 이제 반등이 시작이 되는군 그러고 딱 어제부터 이제 분할 매수 딱 들어갔는데 어제 딱 들어가고 들어갈 때 2.3% 아, 2.6% 정도 오른 거를 샀거든 네. 그 한 6%까지 올라갔다가 2.한 네. 5%까지 밀려 내려온 거를 네. 사고 이제 반격이 시작되는군 하고 이제 잠을 편안하게 잤어 네. 그리고 아침에 일어났더니 마이너스 3.5가 돼 있더라고 아, 그렇죠. 네. 네, 어제는 많이들 그랬을 것 같아요. 이제 오늘 이제 미국 선물 옵션, 아, 미국 옵션 만기인데, 이제 오늘 좀 지나고 나면, 희한하게 또 우리나라 시장 마감하니까, 와, 진짜 귀신같이 또 스물스물 또 올라오네. 지금 그러니까요. 아까 1%대 하락이었는데 0.3% 정도로 올라왔는데. 그러니까 아까 어느 분이 그 방금. 나스닥은 0.67이고. 네, 너무 겁내하시길래. 그러니까. 근데 이게 항생이 지금 보니까 항생 지수는 그래 상승 반전으로 끝났어요. 네. 이게 거의 우리랑 비슷했잖아요. 이제까지 네. 움직임이. 근데 아니 항생이 더 심했죠. 더 심했네. 항생이 완전 개박살이 아닌 상태에서 이제 올라오기 시작한 거라. 그럼 의미 없다.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나중에 한번 이제 중국 시장 관련해서 전문가 한번 모셔서 해주세요. 중국 시장. 아 우리 하고 있는데 네. 그 이제 중국 전략가. 예. 하여튼 중국 시장 전략가. 예. 네, 해주세요. 그 알겠습니다. 이번 명절 특집으로 그 미중 이 전략 관련해서 한번 특집 방송이 나갈 거고. 근데 하여튼 참 2일날 우리 라이브 방송이 2시인가요? 4시인가? 네, 네 뭐. 뭐 하여튼 네. 제가 정해지면 이제 공지를 하겠습니다. 2일날은 우리 황의원 팀장하고 돼 있고, 3일날, 그 다음날은 이제 그 김정수 저자님, 전업 투자가시죠? 네. 김정수 저자님하고 지금 가지고 계신 종목들에 대해서 그냥 펀더멘털 빼고 차트적으로 지금은 냉정하게 뭐 그렇게 좀 단기적으로 대응 그게 더 낫죠. 네. 네. 차트만 보는 예 그런 상담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기대해 주시고요. 네. 오늘은 시장 힘드니까 일찍 끝내도록 하죠. 일찍 안 끝낸 것 같은데요. 아니야 우리가 보통 하면 60분인데 네. 뭐. 네 그렇습니다. 오늘 고생 많았고요. 네, 모두 주말에 일단 푹 쉬면서 네. 에너지 회복해서 근데 네. 기운이 오늘 좀 빠진 거 보니까 지난번에 그 운동을 좀 한 바퀴 뛰겠다 했잖아요. 했죠. 안 뛰었어요? 아니요. 뛰었어요. 다음 날 토요일 날 11km 뛰었고요. 11km? 다음 날 12km 뛰었고요. 근데 오늘은 집에 가서 집에 있는 모든 술 종류를 다 꺼내서 먹어볼 예정입니다. 오늘 먹어 죽어보자. 안 되겠다. 아니야. 네. 그렇게 하고 아. 내일 그래 20km 뛰어봐요. 아, 네. 네. 네, 아, 아마 많은 분들이 아마 비슷한 심정일 네, 거예요. 네, 네, 그러나, 그, 나만이 가장 힘든 상황에 있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나보다 더 힘든 사람들은 우리 주변에 정말 많거든요. 많으실 겁니다. 더군다나 미수 풀로 땡겨 쓴 네. 분들, 왜냐면, 손실을 많이 하기 위해서 사람 심리가 그렇잖아요. 네, 막판에, 그러니까. 아, 이제 오를 거야, 생각이 되면, 풀로, 근데 이게 뭐, 진짜 사물놀이 그렇죠. 말 그대로. 네. 이번 주 월요일 날 나왔던 기사가 그거였잖아요. 그, 뭐죠? 미국 시장 3배짜리 레버리지 투자자 늘었다고. 근데 만약 그거 이번 주 월요일 그대로 했으면 가지고 계신 분이라고 하면 원금 지금 심리가 굉장히 좀 많이 안 좋죠. 원금이 위험한. 그러니까 지금일수록 그래서 리차드 데니스가 딱 이럴 때 한 말이 제일 좋은 게 정말로 나는 매매를 해야 되겠다 하면 이런 어려운 시장에서는 잘 그리고 매매가 잘 안 된다 하면 베팅 사이즈 무조건 줄여라. 그래서 내가 내 매매법에 대한 뭔가 자신감을 찾은 다음에 해도 기회는 또 있습니다. 또 옵니다. 분명히 또 옵니다. 또 분명히 또 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 우리 황 팀장님도 힘내시고 우리 네. 방송 보시는 분들도 힘내시고요. 주말은 일단 편안하게. 예. 뭐 근데 이럴 때는 정말 자기 취미생활 즐기는 것도 좋을 그렇죠. 것 같아요. 뭐 네. 술을 마시든 네. 아니면 영화를 보든 여행을 가든
일단 주식을 좀 떠나서. 제가 지난주에 제 친구 테니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지난주 일요일 테니스를 치는데 서브하다가 라켓이 끊어졌어요. 아, 그게 불길한 징조였네. 아니, 불길한 징조라기보다는 진짜 같이 치시는 분들이 너 스트레스가 그렇게 많이 이렇게 부르. 정말 제가 공을 터트릴 기세로 쳤거든요. 그냥 열받은. 세게 휘둘렀다. 네. 그래서 약간 그 불길한 징조였나 진짜? 그렇지. 그럴 때 포지션을 줄였어야지. 아, 네. 이번 주도 가서 공이 부서져라 치고 오겠습니다. 네. 하여튼 그 뭔가 주식을 좀 잊으실 수 있는 그렇죠? 네, 예, 그런 취미생활 네. 하나 좀 머리 떠올리시고 한번 그 시간으로 기분 전환하시는 네. 거. 예. 아니면 맛있는 거 먹는 것도 그럼요. 중요하죠. 예. 중요합니다. 네. 네. 하여튼 힘내시자고요.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김종수 저자님 2021년도에 네네. 13억이라고 어떻게 그렇게 볼 수 있었을까요? 저도 단타나 초단타 장기 투자도 다 해봤는데 제 성향상 그 세 부분은 다 실패했었고요. 주식 투자는 이게 평생 할 수 있는 직업입니다. 주식 투자를 그렇게 오래 하려면 무엇보다도 다른 사람한테 종목 이런 거를 의뢰하거나 추천받아서 하면은 오랫동안 할 수가 없습니다. 스스로 혼자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누구나 한 시간 안에 200개 종목에서 좋은 종목을 고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 8.15 머니톡에서 8.15 캠퍼스라는 교육 프로그램을 준비했습니다. 이제까지 방송을 하면서 느낀 게 너무 투자에 대해서 잘 모르면서 시작하시는 분들 그리고 준비가 되지 않으신 분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돈으로 실전에 들어가서 돈을 잃는 분들이 너무 많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이러한 분들 다시 한번 체계적으로 주식에 대해서 투자에 대해서 공부하고 지금까지는 돈을 잃었더라도 앞으로는 자신만의 어떤 투자 원칙을 세우고 돈을 벌 수 있는 그러한 계기를 만들고 싶어서 8.15 캠퍼스를 준비했습니다. 한국 주식시장에 맞는 투자법과 관련해서 단기 매매 혹은 초단타, 장기 투자 혹은 스윙 여러 가지의 방식들이 있는데요. 어떤 것이 옳다 그르다 판단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결국은 그 투자를 하는 사람의 성향이 어떤지 그리고 그 자금의 성격이 어떤지에 따라서 가장 본인에게 적합한 투자 방식을 찾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이러한 다양한 투자법들에 대해서 알아야지만 나에게 맞는 투자법이 무엇인지를 판단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론적이 아닌 실제 투자에서 큰 수익을 내신 분들, 자신만의 어떤 기법 혹은 투자 노하우를 가지신 분들을 첫 번째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물론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투자 방식은 장기 투자일 수도 있고 스윙일 수도 있고 단기 매매일 수도 있는데요. 각 분야에 정말 특화된 어떤 실적을 가지신 찐 투자자, 찐 고수라고 볼 수 있는 분들, 이러한 분들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주식시장에 대한 이해, 그리고 투자자들의 심리, 특히 한국 주식시장의 데이터들을 훤히 알고 있는 거시적 관점으로도 시장을 바라볼 수 있는 애널리스트, 이코노미스트들도 8.15 캠퍼스와 함께합니다. 이번 8.15 캠퍼스에서 첫 번째로 준비한 교육 프로그램은 2021년 시장 정말 힘들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텐데요. 그 시장에서도 매달 1억 이상의 수익을 올리신 13억 이상의 수익을 낸 찐 고수시죠. 단기 매매로 그러한 수익을 내신 분입니다. 이분의 특징은 자신만의 원칙으로 종목을 발굴하는 기법을 가지고 계시다는 거죠. 이분의 교육은 단기 매매를 통해서 수익을 내고자 하시는 분, 그리고 현재 그렇게 투자를 하고 있지만 손해를 보고 있으신 분들, 이런 분들이 자신만의 단기 매매 투자 원칙을 확립하는 데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요즘 우리 김정수 저자님 인기가 아주 커지고 있는데요. 네. 댓글 보니까 깡통 형님으로 불리시더라고요. 예. 어떻게 인기 체감하고 있으신가요? 아, 예. 저도 뭐 댓글도 보고 전화도 여러 번 많이 받았습니다만은 제 책을 그 10번 이상 읽었고 유튜브를 뭐 몇 번씩 보셨다는 분들도 계셔가지고 무려 그 200만 횟수가 넘어갔고 오늘자로 보니까 230만 횟수를 돌파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니는 헬스장까지 찾아오셔가지고 자기를 제자로 받아달라 뭐 이러신 분까지 계셔가지고 예, 한편으로는 당황스러웠고 한편으로는 고마웠습니다. 네. 이번에 교육 과정을 만드시죠? 네네. 가지고 계신 그 투자의 노하우를 정말 제대로 전달하기 위해서 네네. 좋은 프로그램을 만드는데 네네. 이유가 특별히 있으실까요? 아, 이제 주식 투자는 이게 평생 할 수 있는 직업입니다. 지금 워런 버핏도 90살이 넘으셔도 왕성하게 활동을
말 하고 계십니다. 그 주식 투자는 마우스만 클릭할 수 있는 힘이 있으면 누구든지 나이가 100세가 넘어서도 할 수 있고, 우리 젊은 사람 기준으로 봤을 때는 앞으로 최소한 뭐 30, 40년 이상, 50년 이상 할 수 있기 때문에 주식 투자를 그렇게 오래 하려면 무엇보다도 다른 사람한테 종목 이런 거를 의뢰하거나 추천받아서 하면은 오랫동안 할 수가 없습니다. 스스로 혼자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배양해야 됩니다. 그래서 스스로 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도록 그렇게 책을 썼고, 또 유튜브에서도 여러 번 이제 나와서 했는데 그것만으로 조금 부족하고 디테일한 부분을 자세히 설명 못하는 부분들이 있어갖고, 제가 이 프로그램을 끝까지 성실하게 이수하시면은 누구나 한 시간 안에 좋은 종목을 고를 수가 있고, 또 나만의 필살기를 갖추어가지고 평생 그 낚시를 즐기면서 할 수 있는 그런 바탕을 마련해주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깡통을 무려 12번이나 쳤지만 13번째 성공하고, 14년대 무려 13억 이상의 돈을 번 제가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을 도와드릴 테니까는 여러분도 저를 믿고 같이 따라와 주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교육과정을 통해서 그 교육과정을 수료하는 분들에게 꼭 이거 하나만큼은 꼭 가르쳐주고 싶다, 도움을 주고 싶다 하는 게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아, 그럼 물론 이제 제가 하루에 200개 종목을 12분의 1차로 이렇게 고를 수 있다고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이 프로그램을 이제 성실하게 잘 이수하고 공부하신 분들은 누구나 1시간 안에 200개 종목에서 좋은 종목을 고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프로그램을 짜고 제가 도와드리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국 주식시장에서 장기 투자로 돈을 벌기는 쉽지 않다, 이런 얘기 하시는 분도 있고요. 네네. 또 단기 투자 혹은 네네. 단타를 통해서 돈을 벌기는 더더욱 쉽지 않다, 네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네네. 그런데 우리 김종수 저자님은 단기 매매를 통해서 네네. 수익을 내신 거잖아요. 네네. 13억을 그렇습니다. 보신 건데 네네. 그 단기 매매의 그 기간, 그러니까 네네. 어떤 주식을 샀을 때 언제 파시는지. 네네. 제가 이제 주로 장대 양봉이 형성된 그 세력이 돈을 넣은 그런 종목을 위주로, 특히 또 그 턴어라운드 된 그런 주식만 사서 그 이익이 한 플러스 10% 정도 나면은 매도를 하는 그런 거를 이제 기계적으로 반복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그 수익이 누적되다 보니까 굉장히 큰 수익을 낼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교육 네네. 프로그램에서 가르치시고자 하는 것은 네네. 한국 시장에 특화된 단기 매매 네네. 트레이딩 방식이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저는 저도 단타나 초단타, 장기 투자도 다 해봤는데 제 성향상 이제 그런 거가 맞지 않았었고, 그 세 부분은 다 실패했었고요. 그 또 한국 주식 시장 상황상 단기 매매가 아주 적합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단기 매매에 집중해서 하다 보니까 이렇게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어떤 분들이 단기 매매 투자에 적합하다고 보세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한국 사람들의 90% 이상은 단기 매매에 적합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 사람들의 그 성격이 그 빨리빨리 문화에 자리 잡고 있는데, 이 단기 매매는 비교적 단타나 초단타보다는 느리지만 며칠만 해도 승부를 볼 수가 있고, 평균 보유 기간이 장이 좋을 때는 뭐 1개월에서 2개월밖에 안 되고, 또 뭐 장이 이렇게 요새같이 안 좋을 때는 뭐 3개월에서 6개월 이렇게 자꾸 할 수 있기 때문에 한국 사람 성향하고 딱 맞는 거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럼 이번에 8.15 캠퍼스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그 단기 매매로 돈을 벌고자 하는 분들에게 네네. 그 노하우를 전수해 주실 건가요? 그 절대 사지 말아야 될 종목 12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그거는 제가 5만 건 이상을 거래하면서 제가 물렸던 거를 전부 분석을 해보니까 그 12가지 유형이 나오더라고요. 또 반드시 사야지 될 종목 유형도 12가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모두 이 24가지가 있는데, 이 24가지가 제 책에는 아쉽게도 한 가지 종목밖에 그 예를 못 들었습니다. 근데 이번 영상에서는 종목을 순차적으로 이렇게 소개를 하면서 이게 왜 이렇게 됐는지,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결과는 어땠는지를 차근하게 설명을 드릴 거고요. 또 제 책에서 아쉬웠던 부분이 그 200개 종목을 한 개에서 다섯 개 정도 좋은 종목으로 추리는 과정을 거의 축약적으로 설명을 했기 때문에 실제로 그 일반 분들이 책만 보고 쫓아오기는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그 200개 종목을 일일이 하면서 이 종목은 왜 선택이 되고 이 종목은 왜 선택이 안 됐는지 그런 거 원인과 그런 거를 자세하게 설명드리면은 몇 번씩 보시다 보면은 스스로 그런 능력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VOD 네. 강의만 보고
배운다는 게 쉽지 않다. 네네. 하다 보면은 생각과는 다른 네네.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생기잖아요. 네네. 그래서 영상만 보면서 과연 배울 수 있을까 이런 생각 하시는 분들 네네.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네. 아, 그래서 저희가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그 라이브 방송으로 궁금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을 직접 소통을 하면서 궁금증을 받아서 그 자리에서 바로 대답을 드리고 이렇게 하는 그 시간을 마련해서 그 문제를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15 캠퍼스를 통해서 평생 활용할 수 있는 종목 선정 방법을 여러분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거 내 특급 비밀인데. 아니, 내가 공개 방송이라 갖고 수익률을 제대로 얘기를 못했는데 이제 유튜브에 나와서도 그래서 내가 뭐 한 20% 30% 이상 그렇다는데 사실 내가 며칠 전에 계산해 보니까 작년에 이제 그 수익률을 따져보니까 한 70% 이상 벌었더라고. 그러니까 작년 상반기는 사실 수익률이 100% 이상이었어.